각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하면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달 사태를 겪었던 충북은 오히려 교원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14개 시도 교육청이 2,200여 명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충북은 지난해보다 122명 준 230명으로 예고됐습니다. 특히 선호 지역인 이른바 빅3의 감축폭이 큽니다. 세종이 불과 30명만을 선발하고 서울은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 경기도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경기도 TO가 줄었기 때문에 그 합격 가능성이 높은 충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경쟁이 덜한 지역 근무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역쏠림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권과 경기권 지역의 이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서 오히려 역현상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방으로 옮으로 인해서 저희 지방교대의 많은 분들이 임용에 대해 걱정을 더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원자가 부족해 3년 연속 미달이었던 충북 입장에선 좋은 기회입니다. 해마다 100명 안팎이던 현직 교사들의 다른 시도 유출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벽지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희망하는 그 인원수가 적었는데 올해는 선발 예정인 인원을 충족하지 않을까.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교대를 비롯한 전국 교대생들은 오는 11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